everyone, I'm Jinju, the leader of What's Up, and I'm here to take you on a music journey. It's time for K-Jukebox, where I fill you in on talented Korean musicians. So, if you're ready, hold on tight, and let's enjoy our special date right now. Singer Noo Ji-hyun is the right guy for autumn, and now he's back with the perfect song for this season. If you are curious about his sweet music, then get ready to meet him on today's K-Jukebox. 네, 안녕하세요. 노지은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지은입니다. Today's guest is someone who touches everyone with his soft yet intense music. It's singer Noo Ji-hyun, who's fully armed with an attractive voice. He captivates the ladies with his handsome looks and dominates the stage with his performances. He's adored by music fans and is now back to us with a brand new album. Noo Ji-hyun's sound and tunes have become more mature, so let's learn more about his music on K-Jukebox. 네, 이번에 두 번째 앨범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 그 앨범 타이틀명이 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감인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감성적인 그 감의 또 의미도 있고, 느낄 감, 느끼다라는 그런 감을 써가지고 네. 이제 그 앨범명을 감으로 하게 되었어요. 아, 제가 옛날에 기억에 남기로 무대에서 되게 춤을 추시는 모습이 굉장히 되게 많이 나셨잖아요, 기사. 네, 그게 아마 데뷔곡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다르게 나오셨어요. 발라드로 나오셨는데 네네. 네, 그렇게 하다가 댄스로 네. 나오시지 않고 발라드로 나오시게 되셨는지.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의 앨범은 완전 이제 좀 파워풀한 댄스로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나오기도 하고 제 좀 음악적인 좀 다양한 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또 노지훈의 재발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번엔 좀 감성적으로 이번 앨범을 작업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연기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아, 정말 사랑하는 연인처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떠셨어요? 어색하거나 약간 막 그런 아. 오그라든다거나 아.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제 처음 촬영장을 갔을 때 네. 여자 연기자분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제 바로 연기를 신을 시작된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바로 연인사이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네. 네. 힘들기도 했었던 부분이고 좀 그러면서 점점 그래도 다행히 조금 친해지면서 네. 연기적인 면에서도 처음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몬트한 결과. 네, 그럼 이번 타이틀곡 네. 수련곡 짧게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네. 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보세요. 아유, 부끄러워라. 네가 나였더라면 널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살아. 어떻게 놓치겠어 너란 여자를 절대 못 베겼을걸. 네가 나였더라면 왜 사랑하게 됐는지 알 거야. 사랑하면 할수록 잘한 일이 될 거야. 웃게 웃게 해줄 거야. 네, 이런 노래입니다. 노 지훈 underwent a successful facelift with a ballad piece, ditching the more familiar dance genre. Plus, he showed off his qualities as a singer-songwriter as he participated in the composition and lyric writing processes. And thus, this new album is all the more praiseworthy even compared to his past works. He is extremely fond of this particular album. 네, 이번 앨범에 네. 다섯 곡이 총 실려 있는데 그 각각 곡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트랙별로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번 트랙의 노래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라는 곡의 제목인데 그거는 이제 슬픈 가사말에 네. 조금은 템포적인 거나 분위기는 밝은 느낌의 조금 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슬픈 가사인데 좀 밝은 풍의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조금 반어법을 쓰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라는 곡을 썼고요. 네. 이번 트랙에는 네가 나였더라면 이라는 타이틀곡인데 네.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되게 달콤하게 정말 속삭이듯이 진짜 귓가에다 얘기해주듯이 편하게 얘기해주는 좀 사랑스러운 노래고요. 네. 3번 트랙은 스윗걸이라는 노래인데요. 그거는 어쿠스틱한 느낌에 되게 듣기 편안한 되게 부드러운 예, 가사가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내가 키도 크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그런 좀 재밌는 가사가 있는데 네. 네. 그런 좀 재미 요소가 있는 앱, 네. 또 노래고요. 4번 트랙은 9월 7일이라는 노래인데 그 부분은 좀 소중한 사람한테 있어서 편지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쓴 곡이고요. 네. 5번 트랙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금토 싱글로 나왔던 너를 노래라는 노래인데 네. 그 노래도 역시 조금 락스러운 면이 있는 R&B적인 노래로 좀 훅성 있는 네. 되게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앨범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좀 다양한 음악을 좀 좋아해서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으면 아무래도 타이틀 곡이 타이틀 곡이 아무래도 애착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앨범이 아무래도 좀 자작곡이 많다 보니까 네. 꼭 진짜 저의 아이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꼭 낳은 아이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더 애착이 가는 노래라고 하면 스윗걸. 왜 어떤 이유에서? 되게 편안하게 작업도 했고 네. 또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달콤하게 노랫말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애착이 제일 많이 간다는 네. 스윗걸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실걸.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가사라고 하셨죠? 아, 내가 키도 크지만 네.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아, 네, 네. 거기 한번 불러볼까요? 아, 네, 네. 아주 사랑스러운 부분이네요. 왜? 왜? 자작곡이기에 가능합니다. 내가 다가갈게, 조금 천천히 갈게. 네가 놀라지 않을 만큼 Say I love you 내게 다가가 네 맘에 뚝뚝뚝 You're my lady, my love, my sweet girl 네. 감사합니다. Before being a singer, No Ji-eun is an ordinary 26-year-old guy. His days are filled with a variety of activities as there are many things he wants to accomplish and experience. He doesn't miss out on a single emotion he feels throughout his day, and those emotions are blended into his new album. 그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8kg 감량하셨다고 아, 봤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정말 독하게 뺐습니다. 안 네. 드시고 운동만 하시고 막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네. 철칙이 하나 있는 게 꼭 네. 하루에 두 끼는 무조건 거르지 않고 먹자. 아. 그러면서 운동을 해야 살이 더 잘 빠지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요요가 오지 네. 않고 절대 안 먹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이번에 오랜만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리허설 같은 거 하실 때 약간 떨리고 좀 소감이 남달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시니까? 아, 오랜만에 일단 방송국을 가는 거라 네. 사실 저 처음 방송하실 때 꼭 어릴 때 소풍 가는 느낌 네, 있잖아요. 맞아요. 잠 못 자는. 네. 설잠 자고 자는데도 막 깨어있는 느낌도 네. 있고 그래서 한 2시간이나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갔는데 막상 또 도착을 하니까 와 이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딱 방송 큐시트를 보는데 제 이름이랑 그 딱 순서가 딱 써 있는 거 보고 아 진짜 또 컴백을 내가 했구나.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실감을 가지면서 리허설도 하고 이제 뭐 방송을 하는 중에 제가 벌써 어느덧 좀 선배가 네, 되어 선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후배님들이 와서 CD를 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네. 되게 풋풋하기도 하고 되게 좀 기분이 좀 좋으면서도 네. 아, 내가 벌써 이렇게 선배가 돼버렸네 라는 그런 좀 생각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번에 앨범이 좀 오래 걸려서 나왔잖아요. 네네. 쉬는 동안에 그럼 음악 작업 말고는 또 어떻게 취미 생활을 보내시는지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네. 어떤 운동을 주로? 뭐 볼링. 아, 볼링도 치시는군요. 네. 탁구. 그리고 뭐 당구. 수상스키. 아, 수상스키도 타세요? 네. 아, 레저 활동을 네네네. 즐겨 하시는. 그럼 여름에 되게 바쁘셨겠어요. 그래도 좀 간간하게 좀 많이 갔던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수상스키 타러. 이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쉬는 동안 아무래도 좀 텀이 길다 보니까 회사분들 몰래, 네. 몰래는 아니고 말은 안 했을 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상을 넓게 보고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여행을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몇 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3개국 갔던 것 같아요. 회사 몰래 3개국씩이나. 아이고. 아, 그래서 더 좋은 이제 노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폭넓은 음악 세계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번 앨범을 1년 7개월 만에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이번 타이틀곡 네가 나였더라면 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노지훈 그리고 네가 나였더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Join me again next week on K-Jukebox.